강의를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산신령님을 못 본다고 하셨나요? 기다리세요. 찾아갈 겁니다. 산신경을 강의를 하시나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저는 다른 말 필요 없이 대가리가 정말 모질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로 대가리가 모질라도 한참 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오세요. 다만 올 때는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상담료를 많이 안 받는데 오면은 상담료 두둑하게 가지고 오세요. 오셔도 좋은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제가 댓글에다 답글을 써놨는데 산신을 못 봤다. 아, 산신이야 여러분들 탱화에도 나오고 저도 신당 가운데 산신 할아버지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형이나 그림이 산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산신이라는 비렁뱅이가 어떤 영감탱이지 난 모르겠는데 그 산신 할아버지라는 그 무언가 어떤 요상한 존재가 내 몸에 안 실리더라는 거예요. 안 실리더라는 거. 여러분이 산에 가면 산신이라고 느낄만한 어떤 그 환영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보는 그 모습이 저렇게 호랑이를 타고 있든 뭐 하얀 호랑이를 타고 있든 수염을 걸리고 지팡이를 짚었든 그 양반 주둥아리로 내가 산신이다라고 아가리를 털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다섯 명이 기도를 갔다. 그럼 어떤 사람은 할머니를 볼 거고 어떤 사람은 장군님을 볼 거고 어떤 사람은 도사를 볼 거고 어떤 사람은 산신을 보기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군도 도사도 신장도 할머니도 산신도 용왕도 내가 산신이다 신장이다 용왕이다 라고 지 입으로 아가리 털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면 산신 할아버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대가리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분이 주둥아리로 내가 산신이다 안 한다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는 이 전세계 지구상에는 산이 수없이 많아요. 대한민국만 해도 가장 간단하게 저 꼭대기 백두산이 있어. 여기 묘향산, 구월산, 동물산, 태백산, 소백산, 서울만 해도 남산, 삼각산, 인왕산, 강화도로만 가도 강화도 고려산, 강화남산, 여 남산은 여기 경주에도 있어요. 부산에 가면 금정산, 목포에 가면 유달산, 여기 일월산, 월출산, 지리산, 계룡산, 속리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에만 봐도 산이 여러분들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펼쳐놓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주변을 한번 샅샅이 보세요. 산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여기만 해도 산이 작두산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여기에 불과 채 1km도 안 되는 데 작두산이 있어. 그 다음에 도당산이 있어.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구룡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은 구녀산이라는 게 있어. 구녀. 구녀라는 거는 아홉 여자인데 이거 선녀를 말해. 선녀. 그 다음에 양성산이 있고 국사봉이 있어. 국사. 나라의 스승이 국사봉이 있어. 국사. 국사당이 국사봉이 있어. 국사당이 저 그 인왕산에만 국사봉 있지 않아요. 여기 국사봉 있어. 여기에 또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북두산도 있어. 여기가 이 산이 아주 이름나고 명산이 이 동네 사람들만 아는 명산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 백두대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이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 가면 동네마다 산 이름이 다 있어. 다 있으면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태백산이야, 여기가 소백산이야, 여기가 한백산이야, 그러면은 이 태백산과 소백산의 경계선은 어디까지 할 건데, 어디까지? 이 뭐 산신이 산을 관장한다, 주관한다, 개똥 까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태백산 산신이 산을 관장하면은 태백산 산신이 관장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데,
만약에 우리가 부산시장, 서울시장, 광주시장, 목포시장 아니면은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면은 정확하게 섹터가 구분이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관할하는 것 있어요. 그럼 태백산 사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장하는지 여러분들이 물어봤어? 태백산 사신 만나봐서 들어봤어? 이 등신들아. 산신을 나는 못 봤다가 아니라 내 몸으로 못 느껴봤다야. 어디 가서 제대로 알고나 아가리 털어야지. 이렇게 댓글 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정말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을 보니 그 다음에는 대가리가 얼마나 모질란지 제가 진짜로 안타깝다니까. 그리고 산안경을 네가 그래놓고 산안경을 강의하냐고. 자, 산안경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이 잘 보세요. 산안경을 읽어줄게요. 산안경을. 대산소산 산항대신, 대악소악 산항대신, 대각소각 산항대신, 미산제처 산항대신, 오악명상 산항대신, 청룡백호 산항대신, 주작현무 산항대신, 동서남북 산항대신, 사해용왕 산항대신, 원산근산 산항대신, 흉산길사, 육산이 아니라 여기 흉산입니다. 흉산, 흉안산, 기란산. 이걸 이게 경문이라고, 이걸 산항. 이게 산안경이냐고, 이게 산안경. 이게 산안경이냐고, 이게 산안경이냐고. 정말 내가 쪽팔려서 아무리 내가 무당이고 나도 경문 읽으면 이거 읽지만 쪽팔려서 못 읽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대산소산 산항 대신. 대산이라는 거는 큰 산이란 말이야. 소산은 작은 산. 아니 태백산은 큰 산이죠. 여기 작두산, 도당산, 구룡산, 구녀산 이런 산들은 작은 산이죠. 대전 사람은 식장산이 높고 보문산이 작은 걸 알아요. 계룡산은 높은 산이고 보문산은 작은 산이란 걸 알아. 부산 사람도 금정산이 높은 것 같아도 태백산보다 낮아. 일월산보다 낮아. 저 목포 사시는 분도 월출산은 높은 산이지만 유달산은 얕은 산이라는 걸 알아요. 인천에 사시는 분도 인천에 산들이 많아요. 조그만 산들이. 그 산들이 다 조그만 산이야. 강화도에 가면은 고려산은 높은 산이야. 남산은 아주 작은 산이에요. 경주에 가도 남산은 작은 산이야. 강원도에 가면은 태백산, 설악산, 소백산, 함백산 다 높은 산이야. 근데 거기도 동네 가면 낮은 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야. 다만 강원도는 지대 전체가 높으니까 해발고도가 높은 거지. 해발고도가. 이 서울만 해도 삼각산은 높아요. 인왕산은 아주 얕아요. 그 옆으로 가면은 안산이나 낙산이나 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산은 이 소산이란 말이에요. 소산, 작은 산, 큰 산, 작은 산의 산항 대신 이게 무슨 경이냐고. 또 대악소와 이 똑같은 말이야. 악이라는 건 봉우리야.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 대각소각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각이라는 건 뿔을 말한다. 뿔, 큰 뿔, 작은 뿔. 그 다음에 원산근산. 여러분이 사는 집에서 멀든 산길이 멀든 저 멀리 있는 산, 가까이 있는 산 이따위게 무슨 경이냐고. 그 다음에 흉산길산, 흉안산길산 요거는 풍수지리상으로 요렇게 뾰족뾰족뾰족한 산은 흉산이라고 그래. 그래서 풍수지리에서는 명산에 명당 없다 그래. 명당 없다. 명산에 명당 없다 그래요. 명당이 없다. 이렇게 삐죽삐죽한 이 산에는 명당이 없다 그래. 그래서 풍수지리상에서는 길산을 뭐라고 보냐면은 완만한 산을 길산으로 봐요. 완만한 산을. 근데 산이 완만하다고 뭐가 길산이야? 다 거짓말들이야. 다 개뻥들이야. 이 산안경을 이런 거를 경이라고 내가 산항대신을 못 봤다고 뭐 이걸 해석을 못해? 나만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어느 이 댓글을 쓴 사람이 얼마나 정신 빠진 사람인지 제발 좀 여기 쳐와가지고 내 멱살 한번 잡아보라 그래. 이 등신아. 여러분들이 이 산안경이라는 것을
정말 주변에 한문을 조금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이걸 보고 한번 써보라고 하세요. 거기에 지금 동서남북 사랑 대신 돼 있죠?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는 것이 청룡은 동이야, 동. 백호는 서야. 주작은 남이야, 남. 이 현무는 북이야. 그러면은 동서남북, 동서남북의 산왕대신이나 청룡백구 주자견무 산왕대신이나 오악명산이라는 건 그래서 중앙까지 해서 이 다섯 가지 산을 오악명산이라는 거예요. 오악명산. 오악명산이란 때 동방에 있는 산, 서방에 있는 산, 남방에 있는 산, 북방에 있는 산, 중앙에 있는 산, 오방. 다 같은 말을, 똑같은 말을 용어만 바꿔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 산왕경이라는 거야. 이까짓 거 읽는다고 산신이 와? 이 등신들아.